등갈비찜입니다. 매콤한 등갈비찜으로다가 이 지친 여름에 이열치열 막 열도 한번 내면서 땀도 쫙 빼고 자, 여기 뭐냐면 등갈비를 미리 핏물을 빼갖고 삶아놓은 건데 요거 봅시다. 여기에 양파, 파, 마늘, 사과, 된장, 후추 들어갔어요. 여기다가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고춧가루를 한 숟갈, 두 숟갈, 세 숟갈 듬뿍 넣어주고요. 여기에 설탕을 한 숟갈 정도 넣어주고, 고추장 한 숟가락 이렇게 듬뿍 떠서 넣어주고요. 간장을 하나 반 정도, 오케이. 그리고 미림도, 맛술이죠, 맛술. 잡내를 없애줄 거예요, 얘가. 얘도 한 두 숟갈 정도. 올리고당도 한 숟갈 조금 안 되게. 제가 국물 한 주걱자 떠서 여기다 넣어주고, 이걸로 다 풀는 거지. 요걸로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불리는 거지. 고춧가루가 그대로 국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풋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. 그리고 마늘 좀 넣어야겠죠. 마늘 큼직한 거 3개를. 이렇게 양념에다가 다 넣어주고요. 자, 요거는 새송이버섯인데, 이게 또 버섯이 또 잘 어울리거든요. 네? 요 꼬다리만 자르고, 이렇게 길게 준비해주면 됩니다. 양념을 한번 섞어볼게요. 이렇게 잘 섞어주면, 뼈를 옮겨 담고, 뼈를 이렇게 칼집 넣었다. 이건 얘기해줘야지. 뼈를 이렇게 중간에 칼집을 넣었어요. 그래야지 이게 확 안 쪼그라들고 양념도 잘 될 수 있고. 13,500원치 1kg입니다. 1kg. 자, 그리고 이 국물이 엄청난 맛이 많이 우러나와 있습니다. 또한 이 정도만 일단 불을 켜주고, 여기다가 양념을 부어서 이걸 또 좀 졸인다는 느낌으로다가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뒤에서 졸이도록 하고요. 자, 계란이 4개입니다 뭐 굳이 정해진 건 없으니까. 양파, 계란에다가 바로 넣어주세요. 자, 당근까지 다져졌습니다. 소금, 새우젓을 살짝 넣어서 조금만. 뚝배기에 물을 조금만 반 정도 담아서. 이거 뭐야? 야, 이거 너무 딱 맞는데? 다시마 요만한 거 하나를 찬물부터 넣어주고요. 다시마 육수를 내주세요. 새송이버섯 넣을게요. 이렇게 계란을 풀어서 끓일 준비가 되면은 다시마를 건져주세요. 이때만, 지금 끓기 전에 물이 약간 뜨거운 상태가 돼도 다시마에서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. 맛있는 거 다 나왔어요. 오랫동안 끓인다고 뭐 더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. 자, 다시마 육수가 끓기 시작합니다. 이때 계란을 넣어줄게요. 이렇게 보글보글 끓게 한 다음에 밑바닥에 들러붙는 부분들을 이렇게 긁어내주는 겁니다.
이게 맵기 때문에 치즈를 넣을 거야. 일단 뼈들을 푸짐하게 일단 담아. 치즈를 막 뿌려. 부어. 우리들의 토치가 있죠. 불맛을 더해주는 거, 불맛을. 매운 등갈비찜을. 지리지? 죽지? 아, 일단 요걸 하나 딱 잡아서. 와, 씨, 치즈 봐. 미안. 5, 4, 3, 와우. 2, 1, 0. 와우. 버섯도 하나. 와, 밥을 슬슬 먹어볼까 이제? 밥에다가 그리고 요 양념을 몇 숟가락 넣는 거야 여기다가. 주물주물. 주먹밥은 약간 그 싱거운 듯 고소한 그 맛을 먹는 거기 때문에. 와우. 여기다 그냥, 응? 아, 한 잔 있어야 되는데, 그지? 나 참. 미치겠구만. 응?